지식이 아니하고 오직 능력의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생뚱맞게 룻기를 강의를 하니까 처음부터 들으셨으면은 그래도 흐름이 있는데 좀 그 부분부터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암흑기예요.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침울했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보면 제사장이 첩을 도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첩을 윤간하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참 따뜻한 스토리가 룻기입니다. 한 가정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모압이라고 이민 간 지역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며느리와 남편이 죽어 과부된 나옴이라고 하는 두 여인들만 남았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역 이민 갔는데 오드바라고 하는 모압 며느리는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까.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소콜 나오미야 역이민이지만 이 룻은 그야말로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홈레스의 그 신분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참 처량하기 그지없죠. 이게 웬 심파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참 생각해 보세요. 홈레스죠.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다지만 집이 없죠. 밭이 없죠. 먹을 음식이 없죠. 그리고 늙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되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죠. 끼니를 걱정하여 살아가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님 제가 나가서 좀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깡통 찬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시나요? 깡통 찬다는 거? 여러분 모르죠? 깡통이 뭔지. 알아요? 그럼 저랑 같은 시대에 사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깡통을 차가지고 이 동량을 하는 바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깡통이라기보다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한 뒤에 가가지고 남아 이게 알곡 같은 게 좀 떨어진 게 있으면 그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게 이제 소콜 그 당시 거지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거를 배경으로 하는데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룻의 입장에서 이 룻은 또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제 생각에는 재혼을 해야 하는 게 좋잖아요. 뭐 딸린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시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귀신데 그러면서 그런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야 너희는 여기 친정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구태여 그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에게는 낯선 모압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이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는 짐이에요.
어머니가 짐이에요. 연세 드셔서 뭐 돈이 좀 있으시거나 뭐 재산이 있으시면 좀 밀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는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혹이 되는 존재. 좀 어른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여러분의 연세 드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짐으로 다가오는 분은 안 계세요? 하, 정말 돌봐드려야 되고 챙겨드려야 되고 전화 늘 드려야 되고 혹시 또 말이 안 통해가지고 또 힘든 거 없는가 해서 맨날 그 서류 봐드려야 되고 또 어느 날 또 티켓 떼가지고 오시면 또 코트 가가지고 또 통역해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그냥 부모님이 아, so headache. 콕 하면 그냥 사고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경찰 전화가 오면 야, 여기 경찰인데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막 hello 막 그러면 who are you? 그러면 I'm his son. Man, your parents in trouble. 뭐 이러면 오, okay. 뭐 이러면서 아, 그럼 바꿔줘요. 그러면 뭐래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유,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코트 이렇게 따라가서 이제 코트 가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인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코트에서 이렇게 말 못한다면 코트에서 대주는 통역관이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통역. 아, 통역관 그냥 정부에서 대주는 사람 하세요. 정말 바빠 죽겠어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들었던 부모님은 아니지만 나오미 같이 힘들었던 분은 아니지만 짐이에요. 우리 1.5세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정말 날개를 피고 좀 젊음을 불태우고 싶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모님이 뒤에서 붙잡는 브레이크 같은 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나오미를 잘 섬겨요. 며느리가 그럴 필요가 없이 집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이 룻이 그 짐 같은 아니 혹 같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겨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결단을 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점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아 정말 사람 착하구나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제 배우는 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 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착해요. 제가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은 안 착해요. 제가 결혼한 지 28년이 됐는데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들. 당신 변했어.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서로. 내가 결혼할 때 그 남자가 아니래. 그럼 나도 그래요, 뿔딱 지나서. 그래, 나도 그래. 내가 적어도 결혼해서 당신 안으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아무리 쉬게 안 와도 그럴 걱정이 없어.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 저도. 막 열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제가 착하다 이런 말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안 착한 걸 드디어 알았어요. Same thing. 나도 우리 아내가 그렇게 안 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사느냐 하면요 안 착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요. 신앙 때문에 살아요. 그 신앙으로 보니까 아내가 이쁘고 신앙으로 남편을 보니까 믿을만하고 아멘이죠. 그거예요. 전 그래서 룻이 이 짐 같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는 모습을 착하다고 얘기하기보단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룻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이걸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야, 복 받는구나. 시어머니 잘 봉양하면 이제 복 받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시어머니를 섬겼다기보다 어떤 조건적 섬김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 객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때도 추수할 곡식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복지, 웰페어가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그 성경의 요구는 너희들이 착한 인간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래도 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게 사람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서로 나누며 살자, 그런 어떤 도덕적 인간적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전 그게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왜 신앙이냐면 요구받은 나그네, 과부, 고아는 한마디로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잘해줬을 때 다시 return, 돌아올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혹시 밥을 산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산다 내가 사지, 당신들이 하겠어요, 내가 사주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밥을 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만 안 있어요. 내가 뭘 더 해주지. 야, 어떻게 우리 예삼 청년들이 담임 목사에게 밥을 다 사냐,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내 책이라도 한 권 주든지. 아멘. 그리고 또 카페에 오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든지. 제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살 때는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 모르겠어요. 오중성 목사님한테 밥 대접하면 리턴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정산 전도사님은 리턴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는 리턴이 기대되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착해가지고는 그 정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로는 시어머니 봉양을 이 수준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며느리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딸이라고 해도 이 수준으로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건 믿음의 행위지 결단코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본래부터 가정교육이 잘 돼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자꾸 그렇게 결론이 나요. 신앙의 힘이다. 신앙의 힘.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룻은 역시 신앙의 결단으로 혹 같고 짐 같은 그 시어머니를 이 시대의 장애인이요,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홈레스요. 바로 그 어머니를 그와 같이 자기가 나가서 동냥 구걸하면서 자기가 거지 활동을 하면서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오미는요 죄송합니다. 이 룻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예, 이게 뭐냐면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면 예,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제가 이걸 썼던 이유는 룻이 그렇게 안 착하다, 왜냐하면 먹다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별로 안 착해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지적했냐면 이런 게 저는 눈에 보여요. 아, 먹다 남긴 것을 갖다 줬구나. 착해서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남은 것이라도 갖다 줄 수 있다.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이거 팁인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우리 안경으로 성경을 봐요. 그렇죠? 내 그 정서와 나의 백그라운드와 내가 배운 학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는 거는 못된 거다. 이런 개념이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선글라스를 쓰고 보니까 이게 나빠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뭐가 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룻기 4장 15절에 가면 성경이 룻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여러분, 이런 뭐 시집을 가시겠죠? 우리 자매들 시집 가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야,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은 여자라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신앙의 결단으로 신앙의 일을 가는, 신앙의 활동을 하는, 믿음의 길을 하는, 그 길을 가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거는 그냥 평균으로 착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섬겼던 룻은 그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기저기 지금 묻어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요 표현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 먹고 나는데 좀 아쉬워. 한 숟가락 더 뜨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는데도 넉넉히 남은. 이게 룻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룻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이 소위 이제 이 동량 생활을 한 거죠. 그 죽은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보리 한 에바를 거뒀는데, 이 에바는 우리에게 감이 안 오지만 갤론으로 해보니까 한 4갤론, 말로 하니까 한 2말, 파운드로 하니까 한 10파운드. 이거를 식량으로 우리가 끼니를 만들어 먹는다면 다섯, 5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량하로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는데, 하루 종일 소위 그 이삭을 주었는데 5일치의 식량을 거뒀다. 이거 괜찮은 짭 같지 않습니까? 하루 일했는데 5일치의 식량을 벌었어요. 이거 괜찮은 짭이에요? 아니면 아주 별로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가지고 5일 동안 놀고 먹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짭 있어요?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그냥 먹고 놀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 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괜찮은 짭인 거예요. 야, 그래, 전부 다 이삭주로 나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거지가 하루 동량해가지고 5일치 식량을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이 무슨 여기에 뭐 깔렸어요? 뭐 불도저로 밀을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배려로 이런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것만 봐도 뭘 표현하냐면, 어떻게 거지가 나가서 하루 동안 동량을 했는데 5일치의 식량을 얻어가지고 오냔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룻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보아스가, 이 등장하는 이 남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베푸는 그 은혜의 흔적도 단순히 시골 인심 좋은 아저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또 결론을 내릴 수가 밖에 없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 룻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자기 밭에 와서 이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이 곡식 자루를 그냥 통째로 빼가지고 뒤로 놔두라고 해요. 그냥 나달 떨어진 거 그거 겨우 그냥 손이 다 뜨도록, 손톱에 모든 때가 뜨도록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씩 집는 그로 놔두지 말고 그냥 곡식 단체로 그냥 막 빼라 그래. 그렇게 해서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있으라고까지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자매님들 혹시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 적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부부동산 했잖아요. 부부동산인데 이제 커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부부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걸 했어요. 서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좀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했는데 같이 입사 동기예요. 회사 입사 동기인데 그 첫 소위 이제 웰커밍 파티를 하는데 이뻐 보였나 봐요. 자기 이제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인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자오지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으시면 우리 커피나 식사나 같이 할까요? 이렇게 이게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그 아내가 이게 그 자기 남편에게 이랬대요. 어머 아저씨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시작했던 자기네들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남자가 잘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밥 먹읍시다. 밥 사줄게요. 영화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그래요. 어머 아저씨 저에게 왜 이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작업을 거세요? 왜 수작 피우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왜 잘해줬을까요? 수작 피우는 거예요? 이 늙은 영감탱이가 젊은 여자 보더니 눈알이 뒤집어져가지고 예? 어떻게든지 꼬셔보려고 야야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내가 막 자루채 단채로 그냥 곡식을 막 뒤로 빼놓을 테니까 와서 우리 밭에서 다 걷어가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보아스도 역시 믿음의 결단으로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을 돕는 모습을 전 본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이렇게 주었더니 5일치의 식량을 거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radical generosity. It's a radical generosity. It's not normal. It's not an ordinary stuff.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아봤어요. 야, 너 오늘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거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절이냐면 20절이에요.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단어가 뚝 튀어나와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갖고 있으면 kinsman redeemer 이렇게 돼 있어요. kinsman redeemer. redeemer.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풍습. kinsman redeemer. 이와 같이 거지로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들을 구해내는 사회적인 바로 그 관습이 이 kinsman redeemer,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은 이 처량한 여인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풍습이 이 기업을 무르는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어요. kinsman redeemer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완전히 입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불쌍하니까 일단 이 곡식 하나 먹고 또 알아보라고 하면서 일단 불쌍하니까 이렇게 떼어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건 동냥이죠. 진짜 동냥. 마치 우리가 홈레스들에게 그 트래픽 라이트에 걸려 있을 때 홈레스들이 God bless you, I'm homeless 이렇게 하면서 카드보드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1불이든 2불이든 이렇게 차 안에 있는 잔돈 건네줄 때 그런 거죠. 뭐 아유 불쌍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건네주는 식으로 불쌍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뭐 곡식단 던져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보아스가 아주 했는데 근데 그 보아스의 그 익스트림한 그 너그러운 공개를 보면서 이 나오미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선한 행동이 아니다. 이건 누구 뭐냐? 그가 보니까 우리와 가까운 킨스맨 가까운 기업을 머물 자 리디머. 리디머란 말이 어디서 써요? 구원자. 우리 주님께 쓰이는 단어가 리디머 아닙니까? 그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업을 물을 자라고 딱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근데 아까 루시요. 보아스의 말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자, 아까 나오미 시어머니는 누구하고 같이 지내라고요? 소녀예요? 소년이에요? 소녀, 소녀들과. 근데 이 보아스는 소년들과 같이 있으래요. 남자들과 같이 있으래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한 에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몇 주씩 계속 있으면서 추수를 하는데 하루에 5일씩에 해당되는 양의 곡식을 계속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제너럴리스트죠. 이런 걸 보면서 아 드디어 보아스는요 결혼하려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3장에 올라가면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3장에 가면 보아스하고 나오미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싶으신 분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다다음 주에 혹시 오실 수 있으면 3부 예배 잠깐 들리셨으면 이 설교 들으면 반드시 시집장가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고편이에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세상에.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지난번 저 2장에 앞에 보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Which means age gap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띠동갑 차이 이상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늙은 영감탱이가 젊은 여자에게 눈 돌아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내 딸아 하고 불렀으니까. 근데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보아스는 그 여인을 이렇게 도와주고자는 했지만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거는 보통 이상의 너그러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고 보니까 킨스맨, 친족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리디머, 기업을 머물 자라는 걸, 물을 자라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소년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고 그래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 뉘앙스가, 이 월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매님들, 남자들하고 놀아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 며느리가 아무 남자들이 있는 데서 막 노는 거 위험천만해.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진짜 대학교 때요. 정말 억울해서 이건 얘기해야 돼요. 대학교 때 제 후배가 있었어요. 1년 후배. 이름이 릴리예요. 릴리. 이름도 이쁘죠? 릴리인데 그 릴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딸이더라고. 그리고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제가 1년 위니까. 그런데 그 메일박스에서 만났어요. 메일박스에서 메일 체크하는데 그 릴리 자매가 오빠 이것 좀 봐.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래서 이거 봐. 그러더니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써 있어요. Beware of man. 이렇게 써놨어요. Beware of 할 때는 그 Beware of dog 이때 쓰는 말이거든요. 개조심 이때 쓰는 말인데 그거를
Beware of man, 남자 조심.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팍 웃어요. 그래서 야,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뭐 널 잡아먹냐? 뭐 내가 왜 너한테 위험 대상이 되냐? 라고 했지만 위험 대상이 돼요. 이 은큼한 남자들이 위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룻이 수많은 남자들의 그 위험 대상으로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보아스를 생각하고 소녀들과 보내라. 하,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흑심을 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따먹을까 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같이 일하라고 그랬죠. 근데 나오미는 아니었어요. 아, 보아스하고 엮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결혼을 해요. 기가 막혀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결혼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프로포즈하는 장면은 19금으로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이거 기대하세요. 너무너무 야하지만 성경적인 야함. 개봉박두. 2주 후에 3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룻기 3장 다 읽어본다.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는요 여기서 이런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자가 소개되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공개받는 것이 아 고맙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하는 그런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기업을 머물자, Kinsman Redeemer, Redeemer, Goel, Redeemer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순간순간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숨통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학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스칼러십으로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졸업할지 말지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 보니까 이미 대학도 졸업했고 직장도 잡고 있어요. 레이오프 당했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직장을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남자친구만 있다면, 내 여자친구만 있다면,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인데 그거 만들어주신다면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돌아볼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수도 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만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것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고 드디어 응답을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바람도 없어야 되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할 테인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절대 빈곤을 느끼게 돼요. 항상 굶주려 있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늘 여러분이 배고플 때 왔을 때 옛다 햄버거 하나 사 먹으라 하고 5불 10불씩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하다. 다시 홈레스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몇 명이나 그 God bless you 하면서 카드보드에 적어놓고 지나가는 차량이 건네주는 quarter, two quarters에서 maybe 운이 좋으면 1불, 2불을 받는,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Salvation Army 그 남비에 여러분의 헌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10불 헌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10불 헌금 혹자에게는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마음만 먹으면 맥도날드 햄버거 안 먹으면 10불이에요. 그렇죠? Including drink. 그럼 10불이면 에이 뭐 빅맥 I'll not gonna eat it. 그 대신 줄 수 있어요. It's not a big deal. 그렇지만 그걸 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홈리스에게 코로를 주거나 일부를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헌금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저 사람들이 완전히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 Restore back to 100%. 그래서 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 틀림없이 마약할 것 같은데 솔직히 99% 여러분이 주는 그 동량은 마약 사는데 들어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홈리스에게 여러분이 일불 이불 주는 거야. 절대 햄버거 안 사 먹어요. 마약 사 먹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불쌍하다고 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시간을 한 시간 뚝 잘라내가지고 그 사람을 맥도날드 데려가서 햄버거 사주고 같이 먹고 가는 게 그게 진짜예요, 원래. 그거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다 마약 사 먹어요. 어쨌든 근데 주면서 야, 내가 이 헌금을 이 1불 5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약도 끊고 완전히 회복돼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 오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홈리스들에게 돈을 줘본 적 있어요? 한번 해봤다면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아끼고 아꼈던 헌금을 하면서 저 사람이 완전히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 적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미묘한 의무감을 해치웠다는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아 그럼 내가 크리스천인데 저 홈리스를 그냥 두고 갈 수 있나 하고 옆에 있는 일불 거슬름 돈을 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의 회복보다는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할 일을 했어 그래서 더 이상 부담감 없어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더 많지 정말로 그 사람의 회복 restoration redeemed than status redeemed status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봤냐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듯이 including myself 그런 분이 거의 없듯이 거지에게 일부 이부 주면서 그 사람들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실은 우리가 홈리스가 돼서 그 인터섹션에서 트래픽에 서 있는 자동차에서 roll down the window hopefully somebody very nice decent gentleman will tip off $1 or $2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홈리스 스테러스를 가진 사람처럼 주여 내가 지금 한 끼가 아쉽습니다 hopefully can you give it to me 하면서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불 이불을 기대하듯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옛다 오늘 한 끼 해결하라고 주면은 야 기도 응답 받았다 하고 좋아하지만 바로 그 다음 끼니도 또 구걸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구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구하고 그때는 이거 한 끼만 이것만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지 근성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다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 절대 빈곤의 모습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직장만 가지면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영어만 샬라샬라 플루언리 잘하면 내가 좋은 백그라운드에 부모님만 있었다면 정말 잘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 모든 if big if 그 if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절대 빈곤 앞에서 허적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적이 없냐는 것이죠.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기업을 물을 자예요. Kinsman Redeemer finally appears before us. 계속되는 이 절대 빈곤 앞에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그 작은 선한 일에도 또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절대 빈곤에서 뭐가 다 드러났냐면 We need kinsman redeemer. 우리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절 끓는 심정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쁘지. 그거 꺼달라는 거지. I could do that. I'll do it. And I've been doing it. 근데 불 꺼주면 또 하나의 불 꺼달라고, 또 불 꺼달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Yeah, I will do it. 하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Can you think about see if you need a redeemer? 그냥 소방소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맨날 여러분 발등에 있는 불 꺼주는 소방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Can you think about this time that you need a redeemer?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This is a practical suggestion. 홈리스를 정말 돕고 싶으세요? You take one hour, lunch break 해가지고요.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you pay for them. 그리고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점심 삽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 2불 주는 무책임한 돈 가지고 마약 사먹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정말로 밥을 사먹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불쌍해서 계속 줘요. 지나갈 때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일 와도 또 그 자리에서 또 구걸해요. 그 다음날 가도 거기에서 또 구걸할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줘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국 restoration,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ractical suggestion, number two. 그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여러분 방에서 같이 쓰든지 빈 방 있으면 그 방을 이제 쓰라고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학교 안 갔으면 학교도 보내주고 Hey, you're my brother 하면서 My sister 그러면서 의형제를 맺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이제 One family, we are family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회복이라는 말을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친구는 또 그 다음날 구걸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입양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에요. 너 더 이상 거지같이 맨날 구걸하지 말고 Come on in. Get on board. You are my family. Co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병으로 찌들고 가난으로 찌들고 공부 못해서 힘들고 이민 와서 힘들고 짬 못 잡아서 힘들고 여자친구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멋진 남자친구 없어서 나이가 먹어가는 노처녀의 이 안타까움 주여 Have mercy on me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뭐가 찾아오냐? Redeemer,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옛날에 그 기도의 제목은 들어주시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Once for all, 충분히 채우시며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도 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갈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죄 문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고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다 탕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굶주림을 일시에 once for all so that he doesn't have to be nailed down on the cross once again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진정한 리디머로 우리 앞에 서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진짜로 그분이 나의 주님인 한 그분이 나의 고엘인 한 우린 더 이상 스트리트에 나가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주시는 그 충분하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장이 뭐죠? 아쉽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현장이 뭐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 기업 모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분 앞에 가십시오.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마치 룻이 경험했듯이 믿음으로 짐과 같은 혹과 같은 시어머니를 섬겼지만 뒤돌아보니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남는 인생, 여유 있는 인생,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간증이 충만한 인생, 그래서 음식 하나 없어도 그것으로 굶주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게 수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나의 유일한 기업무를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여유 있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내 성품이 본래 착하지도 않고 인색하고 딱딱거리고 거친 성격일지 모르지만 남을 위한 일을 본 적 없고 나만 아는 무남 동녀로 컸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외남 무녀 독자로 컸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해야 할 결단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이 내 보이프렌드 된다는 건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 걸프렌드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걸프렌드 뭐 그냥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또 프랙티컬하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까 봐 상당히 심히 염려가 되는데 그 허전한 옆구리 그 허전한 옆구리가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면 안 허전하다니까요. 안 허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허전하면 사람이요 멋있어져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막 어필이 돼요. 그러면 보이프렌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걸프렌드 될 가능성이 있는 여자 눈이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채워진다니까요. 예, 아멘. 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정말 예삼체풀 믿음이 있을지어다.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치사하게 치졸하게 비겁하게 Be my boyfriend 이러지 마시고 Be my girlfriend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합니다. 늠름한 여유 있는 모습 속에 발산되는 매력 속에 여러분이 궁여하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이건 한 예예요. That's a practical example.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 넉넉하게 miraculously 채워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목도하고 간증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어떤 빈곤을 느끼는,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뭐 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난 이래서 좀 부족합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거 우리 기도하십시다.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at the same time 하나님, 이러와 같이 내가 느끼는 절대 빈곤 속에서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분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해주옵소서. 이 아쉬운 점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컴플릿 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로 아쉬운 나의 삶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을 수놓을지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 니드를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그게 건강이든지 릴레이션십이든지 여러분의 미래든지 학업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한번 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 믿음의 깊이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